자, 잘 쉬셨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매 등기 나왔는데, 환매권이란 것은 매매 계약하고 반드시 동시에 맺은 특약으로서 매도인이 다시 사갈 권리가 있을 경우에 이를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 환매권인데, 환매권의 경우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등기 해야 되죠? 참, 다시 한번 가자고. 컵바 제가 또 틀린다니까. 186조가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라. 환매권이 물권이에요? 그럼 막 대항력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서 등기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상관은 없는데, 등기 안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하는 목적은 대항할 목적인거지 등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 잠본을 알고 있는건 뒤집는게 그렇게 어려운거예요. 환매권의 경우는 짧아졌어 갑자기. 환매권의 경우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환매권을 가진 경우에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환매권의 경우 등기해두고만 안해두고만 상관은 없습니다. 한 경우 안한 경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환매권을 등기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는데, 하건 안하건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이죠. 5년 내 환매권 얼마든지 을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가능한 반면에, 문제는 환매권 등기하고 안하고 차이점은 소유권이 병이라는 자에 넘어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환매권, 지금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환매권 행사할 때, 그럼 환매권은 을에게 행사해야 될까 병한테 행사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환매권 행사 상대방은 을이 될까 병이 될까? 자신있게 을, 병 하나 둘 셋.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을, 병, 병입니다. 환매 상대방이, 환매의 뜻이 뭐예요? 말만 하면 돼. 다시 사오는 거, 이거 환매 아니에요? 다시 사오려면 현재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겠죠. 을에게 사오면 을은 집 두 번 팔아먹어요. 얘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얘 또 사오라고? 그럼 두 번 팔아먹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왜 을이란 말이 나오느냐? 요 집을 18세 먹은 갑이 미성년자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에, 오케이, 그럼 매매계약을 무등기업자 취소할 수 있죠. 그럼 1억 주고 사왔을 때 나중에 취소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현존이익 반환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서 우리 잽싸게 뭣도 모르는 병한테 팔아먹었더라. 그럼 얘가 선일 경우에 갑이 취소하면은 얘 보호돼야 안 돼요? 무등기업자가 갑이 취소하면 선이 보호돼야 안 돼요? 예? 되는 거는, 되는 거는 4개만 돼, 4개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만, 거기서만 선의하고 나머지는 일체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취득 못 하겠네요. 그럼 취소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을한테 할까? 병한테 할까? 취소는 을하게 하는 겁니다. 병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이 뭐예요? 민법 공부할 때 취소 앞에 없어진 말. 오케이, 법률행위의 취소예요. 뭐를 취소하라고요? 법률행위를 취소해야지. 그럼 갑은 누구랑 법률행위 체결한 거예요? 을. 그럼 을한테 취소하는 것 뿐이지 병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랑 헷갈린 거예요 지금. 취소하는 을 뿐이에요. 뿐. 누구라고요? 을 뿐이지 병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환매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사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한테 간다 그 뜻이에요. 얘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대리 앞에 없어진 말은? 대리 앞에 없어진 말? 대리 앞에, 민법 총칙 배울 때 대리 앞에 없어진 말. 법률행위. 그럼 대리가 하는 일은 법률행위 해라. 법률행위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법률행위 의사 표시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그 의사결정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그게 뼈대예요. 조건 기한 배웠죠? 없어진 말은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 기한이란 얘기예요. 조건 기한 어디에 붙여라? 법률행위 붙이라는 얘기예요. 다 붙여요? 그건 아니죠. 단독행위랑은 친하지 않으니까 못 붙이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풀고 나가면서 쭉 달고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 다시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환매 누구한테 한대요? 현재 소유자. 그 얘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등기하고 안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게 제3자에 가는 뭐다? 대항력이란 얘기예요.
당사자 간에는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안 했을 땐 제3자의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한테 환매권 달라고 등기하는 것뿐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권 등기하는 목적이 갔어요. 이건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등기할 때 얘기인데 등기할 때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듯이 등기 신청도 요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데 얘도 한 건의 등기이고 얘도 한 건의 등기 별건의 등기예요. 별건의 등기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 등기의 접수번호는 동일하게 부여가 될 뿐인 것 뿐이지 건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건입니다. 그럼 앞서 배울 때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고 신청할 때를 일괄 신청이라 한다. 그럼 지금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원인도 같아야 되고 목적도 같아야 하며 당사자 같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등기소 같을까요 지금은? 네. 등기 원인은 같아요? 난 아무리 봐도 틀린데 같다 그러니까 따져봐야겠네.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고 환매 등기 원인은 환매니까 원인 다른데 틀리죠? 목적은 같아요? 소유권 이전 목적, 환매 특약 목적. 박이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목적 다르죠? 당사자 갑을 같아요? 틀려야 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자 입장은 매수인. 환매 등기 할 때 권리자는 매도인. 서로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신청자 기재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동일한 게 아니니까 일괄 신청하지 못한다. 신청서는 별건으로 해서 따로따로 신청금을 내는 거지 하나로 묶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또 매매계약과 반대 입장이니까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등기 신청은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예요. 최초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적으실 것. 그럼 이제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있네요.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의무자. 매 환매랑은 반대 입장이니까 매 수인 의무자가 되겠죠. 매매랑 반대 입장이니까 매수인이 의무자일 경우에 매수인이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될 것이냐 인감을 낼 것이 문제예요. 등기표 정보 낼까 안 낼까? 예? 아, 뭐가 있어야 내지. 아, 내라 그러면 뭘 내라고 있어야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건 또 왜 없지?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를 같이 신청하니까 얘 앞으로 등기 등기 뭐가 있어요 지금? 얘를 먼저 실행하고 얘 나중 실행하면 이게 있어 끝났으면 정보가 나올 텐데 같이 신청할 때니까 정보가 아직 없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아시겠죠? 왜 못 내요?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건 또 왜 없지 그 표정이신데 자 이게 끝나야지 매수인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이 신청했잖아 지금. 같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아직 을압으로 등기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없어서. 왜 없는지 집에 가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인감은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왜 안 낼까? 배운 대로 채워놓으시면 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고 소유권자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서. 맞춘 사람이 거의 없던데. 그럼 을의 입장이 소유권자일까 이외자일까? 소유권자 괜찮아요. 뭐 하나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니까 우리 소유권자 등기부 나와요? 이외자예요? 아직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애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등기부상 우리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럼 소유권 이외자라고 하면 인감을 내야겠죠. 소유권 이외에는 정보 안 내면 인감 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아직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아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 소유권자 이외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소유권자? 어? 이외자? 어?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틀리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낼 필요 없는 겁니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의무자가 있으면 내라고 배웠는데 하면 아무것도 내지 않으니까 좀 주의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할 때는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며 화면 또 언제나 보기 등기가 됩니다. 1순위에 그럼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2순위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통해 넘어갔어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환매 등기 해줘야겠죠.
환매권의 복이 등기니까 이에 복이 1호로 감명위로 환매권을 실행해 주는 것이 여기 등기하는 모양새예요. 그럼 이전 등기는 요거고 환매 등기는 요겁니다. 두 건을 따로따로 실행했어요. 환매권이 태어난 이후에 환매권도 형성권인가요? 예. 그럼 양도할 수 있다 보니까 환매권자 갑이 병에게 환매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받은 병이 이전 등기 해봐야 됩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환매권이 태어날 때 이에 복이 1호 복이 등기고 이전 등기 또 복이 등기니까 다시 복이 등기예요. 그래서 복이 등기에 복이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말이 만들어지므로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태어나서 이전까지 받고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 소멸한다는 얘기는 둘로 나눠서 나누는데 하나는 5년 내에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행사한 경우는 환매권 직권 말소하게 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을 통해서 말소가 들어가는데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기간이 환매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환매권을 취소하는 경우, 환매권만 해제하는 경우, 환매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등등에서 다 공동점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았을 땐 다 공동이에요.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직권 말소가 특이한 점일까 공동이 특이한 점일까? 직권 말소가 특이할까 공동이 특이할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시험은 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내는 게 아니라 환매권 어떻게 들어왔어요? 공동. 그럼 말소도 공동이 원칙인데 행사하니까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이 뜻이에요. 그럼 행사했다는 뜻이 뭘까요? 다시 사갔다죠? 그럼 사갔다는 환매권자 갑이 1, 2, 3순위로 감명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아, 환매권자 사갔다는 얘기는 행사했구나. 그럼 소멸됐네요. 등기관이 알아요? 알죠? 그럼 직권 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사한 경우 직권 말소가 들어가고 행사 안 하면은 공동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럼 시험을 내도 어떤 걸 내느냐? 직권 말소를 내는 것, 공동은 안 내요. 섞어놓으면 뭐가 답이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닌가? 얘는 보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행사한 경우만 아까 직권 말소 안 돼서 아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에서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아까 나온 적 있지 않았었나요? 그게 있었는데, 예. 과거로 묻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간에 행사한 경우와 직권 말소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교재 구분 건물 등기를, 저희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 끝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구분 건물 등기는. 구분 건물이란 것은 한 해의 건물을 구조적,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구분 건물인데, 대표적 건물이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 조건은 밑에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 갖춘 경우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상이라는 얘기는 바닥, 벽, 지붕을 갖춰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독립성 갖춘 경우에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의무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의사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기출 문제가 독립성 있는 건물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한국 사람 로망이 있죠. 한국 사람의 로망, 나이 먹은 다음에 꿈꾸는 로망, 상가주택 하나 줘서 내가 꼭대기 살고 세 받으면 살아야지, 이런 꿈 안 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 지역에 수험생 한 사람이 37살인가 8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어머님이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죽으면은 상속세 많이 내니까 지금 때릴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서 지금 큰 돈을 줬나 봐. 저한테 와서 그 상담을 요청하겠대요.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래 얘기자 지금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돈 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 세 받으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물론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순간 그 돈은 날라갔다고 보면 맞다 그랬어요. 에? 날라간다고 보면 좀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걸 지게 되면 통상 10년 지나면 건축비가 안 나와요. 부동산 거래할 때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 따져서 얼마 간평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게 10년 지나면은 건물값 안 쳐줍니다. 10년 넘어가면 아예 헐값도 안 쳐줘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토지가만 계산 들어가는데 건물을 져서 10억 줬다고 가정해 보자고. 건물 줬다고. 그럼 이제 그 10년 동안 1억씩 꼬박꼬박 까먹게 되면은 건축비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에 세를 받으라 그랬어요. 건축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짜리 가지고 1년에 1억씩만 까먹으면은 그냥 뭐 하려고 신경 속에서 그 돈 까먹고 있지 그냥. 아닌가? 그러니까 그 넌 건물을 질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건물을 사라 그랬어요. 제가 사면 싸게 사니까 땅값만 주고 좀 넣어주면 사니까 그걸로 아예 세를 받은 그게 이익인 거지. 건물 질 생각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 그네요. 감정평가 배울 때 건물 감정평가하게 되면 감가상가 감가 수정했잖아요. 가격을 깐다니 까는 만큼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 자기가 자기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반대니까 아예 건물을 아주 세받을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낡은 것만 사서 좀 도배 좀 다시 하고 리모델링 해서 그냥 세를 받을 이게 낫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때? 자기는 그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오겠대요. 그러더니 가드님은 다시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 만나서 만났지 하는 말이 센 말이 제 생각도 맞는 것 같네 그러더라고.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전 실 그건 하지 말아라. 할 거면 건물을 사서 세를 받아라 그냥. 이게 이익 아닌가요? 건물 한번 지면은 사람이 한 20년은 늙어요. 진짜 늙는다니까. 거의 인부들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우 세워라 내워라 오워라 유워라 모래 아래 쌀이 터 세워줘 난리가 아니지. 일하는 거 보면 매 터져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자기 일이면 그렇게 안 할까 막 어기적어기적 그러면서 그냥 이거 하나 하고 저기 가서 하나 하고 완전히 이거 슬로비디야. 내가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빨리빨리 움직일 텐데.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그 잔소리 되면은 그 콘크리트 시멘트 볼 때 담배 꽂잖아요 거기다가 못 꽂아 놓는다고 거기다가. 그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구멍 뚫려 물이 새요 걸로. 그게 나중에 화풀이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고 이러다 안 되고 그러니까 속만 끓는 거야 그냥. 돈 더 벌어가지 이런 질질 끌어다니까 인건비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이 머리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늙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또 허가받으러 왔다 갔다 다닐 때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은 걸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할 말이 없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에 이제 다녀보시면 왜 단독주택이지만 세 받으려고 이렇게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죠. 다가구주택 딱 독립성은 되어 있지만 건물은 단독주택이니까 구분건물로 등기할 의무성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고 이 구분 건물의 경우는 밑에 전용 부분이랑 공용 부분 나눠져 있는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해하자고요. 하나의 대지 안에 여기가 둔산동 50번지 안에 5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집이 501호고 그 다음에 옆에는 계단이나 복도나 승강기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관리실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501호를 전용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관리실, 그 다음에 계단 등을 통칭해 부를 때를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공용 부분은 둘로 세분해서 계단 복도 승강기를 구조상 공용이라고 부르고 관리실을 규약상 공용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전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겠죠. 구조상은 등기할 수 없고 규약상은 등기할 수가 있대. 뭐밖에 없더라. 표제어만 있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를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공부할때 배우신 내용은 이 공용부분은 전용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공용부분을 별도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등기하게 되면 전용부분 등기하면 효과 공용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럼 계단복도 승강기 등기 안 해도 500일로만 등기 끝나면 다 효과는 미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이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그 밑에 대지사용권 여기 좀 어려운데 자, 이 대지사용권의 뜻은 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이 둔산동 50번이라는 땅을 지금 뭘로 이용하느냐? 이 건물 주민들이 집을 짓고 이 땅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럼 대지로 사용하려면은 이 땅에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집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합니까? 이 땅이 제 땅인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찾다가 이 땅을 발견했어요. 제 땅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빨리 대답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죠. 자, 집 지을 있다 없다? 짓기만 해봐. 다 뽀개버릴 테니까 그냥. 왜 남의 땅에 기분 나쁘게 집을 줘요?
제가 여러분들 집 지으면 좋아요? 그 똑같은 거지. 근데 왜 남의 딸 집 지으려고 그래요? 안 되지. 혹시 신랑이 놀부야?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게? 자, 안 되죠? 남의 딸 집 못 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집 지으려고 그러면 저에게 먼저 요청을 하셔야 돼. 땅을 팔라고. 땅을 팔게 되면 이 땅 소유권 취득하는 집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원리예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아파트 건설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지매입부터 먼저 하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고, 제가 땅을 팔면 좋은데 땅 죽어도 안 팔겠대요. 대신 지료만 잘 주면 땅 빌려드리겠대. 그럼 땅 빌려 집 지을 수도 있으니까 집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에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하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럼 집을 질 때는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으니까 소유권 하나지 않는다가 되어서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맞아보시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나 혼자 가진 건가요? 입집이 전원의 소유인가요? 전원의 소유죠. 요거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여러 명이 갖고 있더라. 준공에 상대되는 거. 소유권이 아닌 걸 준공이라고 불러요. 준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까 보기 전에, 그 전에 민법 시간에 본 적 없어요? 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안 나와요? 이따 끝나고 나와요. 이따가 찾아봐 드릴게. 아시겠죠? 민법에서 공유 합의 청유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두 명 이상 가진 경우를 준공유, 준합유, 준청유라 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공유란 말은 못 붙이고 준자 붙여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소유권 여러 명이 뭐라고 부르고? 공유. 아, 준공유죠? 그럼 공유나 준공유라는 얘기는 권리자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많은 권리자 중에서 1은 혼자만 가진 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지분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진 지분. 이 지분은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은 지분인가요? 지분이니까 대지권엔 전세권 등이 못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아까 전세권은 공유지분에 들어올 수 없다며요. 대지권도 뭐예요?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이잖아요. 그럼 전세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 우리 아파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대지 사용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고,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고 여러분이 혼자 가진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을 뭐라고 부르더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지에 가진 지분 조금의 권리가 있겠네. 그거를 등기했죠. 그럼 등기했을 때 지적법에서 이 지분을 확인하기 작성하는 장부 대지권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옛날 대지권 등록부는 우리 단지가 500세대일 경우에 단지 하나를 만들어라, 세대별로 500개를 만들어라. 단지에 하나를 한다고 강의한 적이 저는 죽어도 없거든요. 500세대일 경우는 세대별로 다 따로따로 준다 그랬어요. 왜? 여기 24평, 33평, 50평 하면서 분양 평수 다르면 지분도 다르니까 따로따로 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애나 기분 나빠하네. 그럼 다 따로따로 갖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 그걸 등록하는 장과 지적법상에서는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그럼 이 대지권도 전여부분 처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사고 팔을 때 어디만 등기해요? 500유로만 등기하면 효과는 공용 부분 대지권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기 때문에 대지 가진 권리와 건물에 가진 권리는 하나를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맨 밑에 보니까 대지 사용권 종류는 뜻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가능하며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 여러 명이 가진 권리 중에서 전유 부분 500유로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나만의 지분을 뭐라고 부르더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지권도 이해 갔어요? 네, 넘어가니까 이제 건물 대지 등기와 간소화 특칙해서 기업권이 전유 부분 아파트와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다요. 그 아파트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지권을 같이 묶어놓게 등기가 이제 한동 건물 표지부 줄쳐놓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분 건물 표지부는 대지권의 표시, 토지 등기용지 해당구 사항란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다. 나와있죠? 이거 풀자고요, 지금부터. 자, 여기 보시고 이제 풀은 다음에 책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파트 건물 501호 등기부가 있을 때 있겠네요, 여기. 네. 501호 건물 등기 몇 장일까요? 네.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네. 아까 넉 장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네 개가 만들어지죠? 이거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들어요. 특강이 들어 나와 있으니까. 아, 또 빠질 분이 계시구나. 알아서 세봐야지. 5분, 10분, 15분, 24분 계시니까 빠지기만 해봐야겠냐. 자. 아, 등기부 공부 안 했으니 몰아서 해야죠. 그 7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지. 알아서 하세요. 시간 내면 듣고 안 되면 말고. 어쨌든 간에 듣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한동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 이제 전용부 표제부, 갑골구가 있고, 아파트, 둔산동 50번이 토지네요. 그럼 둔산동 50번이 토지는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대지, 등기부가 있느냐요? 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근데? 안, 본 적 없죠? 그래도 표제부하고, 갑고 울고 등기부가 있어요. 왜 안 보느냐? 아파트 모든 등기 건물만 다 효과가 미쳐버리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위해서 같이 했는데 보자고 일단 한동 표제부는 소재 어떻게 돼요? 소재지. 저거 뭐 읽으시라고 이제 둔산동이죠. 집안은 50번지. 저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면적은 1층부터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있다요. 지금 5층짜리 건물이 우리 집이 나왔나요? 전체가 다 나왔나요? 전체가 다 나왔죠? 이 중에 우리 집은 501호 항상 적어줘야겠네요. 501호 주소가 어떻게 돼요? 둔산동 50번지.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중복기지 안 하니까 이건 안 적어요. 여기다가는 501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적어라. 뭘로 이용돼요? 아파트. 똑같이요? 안 적어요. 안 적고 전체 면적 중에서 85만큼만 내 거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한동 건물 몇 층 건물이 있는데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 중에서 501호 85만큼만은 A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렇게 건물에 관한 내역 등기했고 A는 이 건물 분양받을 때 토지 지분이 있겠네요. 그 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대지권 등기라는 것이에요. 같이 등기해 주는데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같이 등기하는 것이 잘 따라오셔야 돼. 거기 보니까 주셔놓은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 등기했죠.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다.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말을 풀어야 돼.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건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이죠. 네. 세 글자로 대지권이 전체 건물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건지 그 땅 토지를 표시해 주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해요. 그 전체 건물 주민이 어떤 땅을 지금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소재는 둔산동. 집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0으로 나오게 되면 아, 천정부터 지금 토지를 지분으로 한동 주민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번호를 써줍니다. 1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주고 넘어가는 그 뜻인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1년 번호.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그 다음에 등기 날짜 적어주는 게 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동 표제부에는, 거기 읽어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있죠? 한동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진 땅이 어떤 건지 그 땅을 표시해 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데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재와 지번이 있어요. 지목 면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책은 안 나와있지만 등기년호를 여기 날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재할 사유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나만 가진 거 전체가 다 가진 거 전체가 다 가진 거죠. 나 혼자 가진 지분은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때 지분이 얼마큼입니까? 대지권이 얼마큼입니까? 대지권의 표시가 따라 붙는 거예요. 대지권 표시에서 나올 사항은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이 나오는데 종류라는 것은 이쪽에서 아파트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죠. 산 경우는 소유권, 빌린 경우는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아파트 샀나요?
예, 그럼 여기 뭐가 지키더라? 예, 소유권이 지키는 거예요. 소유권은 소유권인데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어요? 둔산동 50번지 지목 대 면적 천이죠. 이걸 다 적어주면은 다 겹쳐버리니까 여기다가 일을 따오는 거예요. 이거를 1번 땅에 대해서. 1번 땅이 뭔데요? 이거 요걸 1년 번호는 반드시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년 번호 1번 땅,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이 뜻인데, 그럼 이 천정음에턴 전원의 공동소유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비율은 전체 하면 1000분의 60을 찍히게 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한동 주민 전체 주민들이 둔산동 50번지 대란 땅 1000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으로 이 중에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때 나 혼자만의 지분이 얼마큼이더라? 1000분의 60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쪽은 뭐가 등기되어 있고, 건물, 여기는 대지가 대지권이죠. 이 대지권 두 개는 분리처분할 수 없게 같이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만 등기라, 건물만 등기라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기 때문에 집에 등기별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등기별증 두 개가 나와요. 토지 하나, 건물 하나 따로따로 봤는데, 이 아파트는 어디만 등기하면, 건물 만들면 토지가 미쳐버리니까 아예 토지 등기 보지도 않고 거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건물 등기부상에서는 건물 토지 묶어버렸죠. 따로 팔아먹지 못하게. 근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팔아먹기도 문제 생기니까 얘도 못 팔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잡아놓기 위해서 뭘 등기하느냐, 이 토지는 뭘로 쓰이느냐,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분을 가진 땅입니다. 그 뜻을 적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지분은 뭐라 그래요? 대지권.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나요? 그럼 이 권리는 토지의 소유권, 토지 지상권이 되겠죠? 토지의 소유권은 갚고 울고, 토지 소유권은 갚고, 여기 찍히는 소유권, 땅을 사집을 지은 경우는 갚고로 갈 것이고, 빌려 집을 지은 경우는 지상권도 을구로 가겠네요.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 지분을 가진 권리. 그럼 이 권리는 대지권입니다. 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기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등기가 딱딱딱 끝나는 순간 아파트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버려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아파트 토지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 두 개 등기를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이 등기가 끝난 다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는 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 어디다 등기했어요? 건물 등기부죠? 여기 등기했고, 아파트 토지는 갚고나 알고 등기했잖아요.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를 자꾸 바꿔치기 하던 것이 20회 시험 이전이고, 20회 이후부터는 요거 어디다 등기합니까? 20회, 21회, 24회 세 번 냈어요. 이것만.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오느냐.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실행했네요. 표제부에 두 개를 실행했을 경우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제부가 아니라 갚고 을구로 가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소유권은 갚고, 빌리면 을구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갚고나 을구로 오다 보니까 틀려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마지막 줄쳐놓은 것이 토지등기용지 해당고사항란, 해당 갑구나 을구에 어디다 적어라. 갑구나 을구 줄여서 해당고 사항란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따라붙는 겁니다. 한동 표제부 뭘 기재하고요? 이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여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여기 끝나게 되면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다. 이 세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자꾸 물어보니까 이 세 개 가지고. 그럼 같이 등기한 이유는 뭐다?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럼 이 등기 끝나게 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라는 뜻, 요 세 개 등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처분 금지가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그 줄쳐놓은 거 세 개 밑에 대지권 등기 후에 효력해서 기억권 분리처분 등기 금지 나와있죠. 참 중요한 말인데,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후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시키거나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왔습니다. 분리처분 금지 가지고 밑에는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토지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 박스에서 허용하는 거 금지는 거 나와있죠. 소유권 가지고 이제 허용 금지 잡아내시고 7월달은 소유권 이제 받을게요. 지금은 같이 못 봐요. 헷갈리니까 위에 것만 받을게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땅을 샀다 빌렸다 샀다 사서 집을 지은 경우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보자고요. 이제 여기 보고 말을 풀고 책 읽어드릴게요. 지금 무엇이 금지래요? 금방 분리 처분 금지죠. 저 아파트 소유자가 누구예요? A 갑구에 A 등기 돼 있으니까 그럼 A가 저 500으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아파트 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무엇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토지 같이 소유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권리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더라. 근데 이 아파트 소유권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의 기능 중에서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래요. 그럼 분리 처분 금지란 말은 나왔지? 분리 사용, 수익 금지란 말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뭐만 금지? 분리 처분만 금지지. 분리해서 사용, 수익 금지란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 기능 중에서 토지 건물 분리 처분은 안 되지만 분리해서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말 풀 줄 알겠어요? 그럼 사용 수익하는 거는 토지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더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요. 건물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빠지고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다. 따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험 질문에서 이거 맞아 본다면 그럼 요 사용 수익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건 가능하다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만 건물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요. 사용수익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부터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못한다요.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압류가 사용수익하는 권리인가요? 아니죠. 못한다. 가압류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을까?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대지권 떨어진 이후부터는 무엇이 금지? 왜 자존심에 분리점을 떼먹고 얘기 빨리 똑바로 얘기해봐요. 자 어떤 분리처분 금지다. 그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 거꾸로 이해해서 사용수익은 가능하다. 그럼 사용수익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안 된다요.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내시고 말을 이해하는데 언제부터?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 그럼 책 들어가서 이제 금지하는 거 보니까 토지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데 분리처분 금지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토지만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만 건물만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가등기, 가압류, 압류 일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하는 거 첫 번째 경우는 토지 건물만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와 임차권은 가능하다요. 이거 왜 가능하더라? 사용 수익하는 건 가능,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분리처분 금지래요?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죠. 그럼 저는 선순위인가요? 그럼 영향 안 받겠네요. 그럼 대지권 등기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신청 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허용해 주겠다요. 전에 들은 선순위니까. 마찬가지로 대지권 등기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경류된 가등기에 의해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도 허용해주겠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건 4번은 생략하고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신나게 떠들었지만 그거를 분리하고 안 하고 못하고 기준 시점은 이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뭐가 된대요?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란 얘기예요. 그럼 저는 영향 받아요?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니까 되기 전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전에 들어온 건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처분이 금지라는 얘기는 무엇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풀고 들어가서 그 표를 이해하시면 아하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걸 잡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도 못 풀어요. 이거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중요한 말은 분리처분 금지. 뭐가 금지요? 분리처분 금지. 언제부터? 대주권 등기 후부터. 그러면 저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까지 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이 금지라는 얘기는 사용 수익은 할 수 이들이 풀고 들어가시면 할 수 있다 없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리 잡아서 할 수 있다 없다 가려내실 게 사실 공부인 거지. 이거를 대고 외우더라고 다. 토지만 가면 확신나게 외워서 툭 쳐버리면 에이,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 잘 그냥 풀면 되고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들어오면 좀 빠를 겁니다. 일주일 또 들게 되면 아마 좀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봤다가 머리 쥐나니까 요건 문제 풀 때 볼게요. 어디 놔두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이의신청까지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의신청이란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게 된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이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인청을 해라. 밑에 대상 보니까 1번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데 박스 안에 보니까 아니 박스 위에 그 밑에 가로 안에 예를 들어서 각하 결정을 한다거나 각하 결정 등기할 사인인데 안 해주고 각하한다거나 등기 신청을 수리 안 해준다거나 또는 등기 실행 안 해준다거나 등처분 기업 안 해준다거나 연락 안 해주는 경우 뭐 등기와 관련된 모든 사무예요. 등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분 나쁘다 그럼 이의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의신청이 이 부당을 둘로 세분해서 밑에 적극적 부당하고 소극적 부당 나눠져 있죠. 적극적 부당은 29조 1호와 2호를 실행해버린 경우예요. 29조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실행이 된 경우를 적극적이라고 부르고 그 외를 다 소극적 그럽니다. 그럼 신청을 안 받았대요. 접수 안 받아준 경우는 적극적 소극적 접수 안 받은 경우는 소극적 오케이 등기부등본 안 떼준 경우도 소극적 뭐가 아니면 29조 1호 2호 아니면 다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문하고 인정 다 하니까 큰 구별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꼭대기 보니까 오른쪽에 부당한 결정 처분은 소극적 부당뿐만 아니라 적극적 부당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둘 다 인정할 수가 있다고 절차에 이의신청권자 별표 넣으실 것. 이의신청 별표 넣으시고 그거 잘 내요. 등기상 직접 이의관계가 있는 자 나와 있죠. 거기 옆에 땡땡 쳐두신 다음에 써두세요. 등기 신청인 원칙은 등기 신청인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의신청은 누구라고요? 등기 신청인만 해라. 그럼 원칙은 신청인이 아닌 사람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건 문제풀이를 잡아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즉 얘가 4개가 나와있죠. 저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못한다요. 또 그림 그려야겠네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더라. 저당권을 병이라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팔아먹을 당시에 이 설정 동의 받아야 돼요? 저당권 양도할 때? 안 받아요?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빨리 얘기해야지. 하나 둘 셋. 안 받죠. 물건은 자유롭게 양도하니까. 그럼 양도한 경우 무슨 등기 해줘야 될까? 을에게서 병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겠네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요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저당권자와 양수인 둘이 신청하겠네. 그럼 둘은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얘는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인 누구를 이해하셔라? 등기 신청인이냐 하면 답이 똑 떨어진다니까. 두 번째는 그럼 상속 등기 누가 신청할까요?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접수 안 받아준 겁니다. 이럴 때 이의신청은 누가 하래요? 신청인인 권리자와 의무자만 가능할 뿐 제3자 인청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기가 있는데 이런 기가 채무자 신청을 통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 기분 나쁘다. 채권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누가 등기 신청한 거예요?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 등기 신청이 맞아요?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1번, 2번, 3번, 4번 공통점은 등기 신청이만 이해하시면 그거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네 개 맥은 등기 신청인 맥이에요. 그거 하나 잡아내시면 누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고당의 판단 시점인데, 당고당 판단 시점의 경우는 이제 언제 보고 따지느냐, 부당성 판단 시기는 결정 처분 시가 기준입니다. 언제요? 결정 처분 시 보고 인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인정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인 방법, 그거 별표 넣으시는데, 방법은 이인청은 어떠할 것이냐? 공부 열심히 하는 동생, 존을 들고서 조 박아산대를 꽝 때렸더니 왜 때리네요. 잤잖아 그러니 안 잤대. 괜히 한 대 맞아 기분 되게 나쁘죠. 때린 형한테 흘러요 엄마한테 흘러요. 형한테 안 이러는 이유는 이게 더 맞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쁘니까 이 인정 어디다 하느냐 법원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방법원에 인정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신청서는 등기소예요.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시고 관할 지방만 법원에 하게 되고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의신청은 어디에 가시래요? 지방법원에 가되 신청서는 예, 등기소로 갑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아까 등기부 등본 안 떠져도 이의신청하더라. 접수 안 받아도 인정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인정 사유가 그 많은 사유 중에서 증기원 해결할 수 있는 사유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것만 걸러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법원은 이것저것 다 다루지 않고 등기관 네가 못하는 것만 다루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거예요. 한번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관 거치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 이인청은 정해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인청합니다. 언제든지 하게 되고 아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안 된다 그랬었고요.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 계속될까요? 정리될까요? 등기사무는 계속이 됩니다. 집행 부정지예요. 뭐라고요? 집행 부정지, 정지되지 않습니다. 계속하게 돼 있어요. 거기 써있지 않나요? 이의신청 등기사무 집행 부정지라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그럼 이제 조치해서 이의신청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등기소에 갔죠? 신청서. 그럼 등기소 누가 받을까? 등기관이 받아보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요.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관이 상당한 처분합니다. 철회할 거 철회하는 얘기예요. 상당한 처분을 해서 등기 안 해도 기분 나쁜 거는 등기 실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직권말소할 사항이 있었네요. 29조 1호와 29조 2호 직권말소죠? 거기 해당하면 직권말소하면 되는 거니까 등기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 줄여서 상당한 처분이라 말씀 거예요. 반대로 이의가 좀 안 되는 경우 등기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등기관이 3일 안에 3일 내에 등기관의 의견을 첨부해서 사안을 지방법원으로 송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등기소 내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거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 법원 올라가겠네요. 지방법원이 결정할 문제를 났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인정 안 되는 경우는 기각 결정 내리면 됩니다. 사건 빠꾸시켜버려요. 빠꾸시킨 거에도 기분 나쁜 경우는 비송사건법에 의해서 항고, 재항고 둘 다 받아줍니다. 항고는 고등법원, 재항고 대법원 다 받아줘요. 불만 있는 경우는.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번 신청하는 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실행이 안 돼서 기분 나빠서 이의가 들어왔어요. 등기사 뭐 계속이 돼요? 정지가 돼요? 계속이 되는데 여러 번 등기 실행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결정하는 동안에 다른 자가 먼저 등기 딱 신청해버리는 순간 순위가 뒤바뀌어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인 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명령해라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보기 등기로 실행하라고 명령해 주는 것이 이게 유일한 명령의 등기입니다. 그럼 가등기 해놓는다거나 보기 등기 해놓게 되면
순위가 밀릴 이유는 없으니까 미리 순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해를 결정하기 전에 명령하는 것이 조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흘러들어왔지만 주로 내는 것은 아까 이의신청 누가 한대요? 이의신청 누가 한대요? 등기신청인이죠? 누군지 잘 잡아놓으시고 요거에요. 요거 어디에 갑니까? 지방법원.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 언제까지 간대요? 언제든지. 등기소 하면 계속돼요? 예,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건 뻔하잖아요. 그냥 뭐 거쳐서 할 거 하고 못하면 법원에 올려라. 이건 뻔한 거니까 주로 신청하는 자격 요걸 잘 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관한 법률은 이거 민법 가서 배우세요. 우리 민법 교수님이 등기 강의 하던가요? 했어요? 저한테 배우러 넘기지 않았어요? 맞죠? 아, 대부분 다 저한테 배우고 넘겨요. 등기는, 등기 파트는 저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예, 실권리자 명의관한 법률은 거기 가서 배우시고 예, 제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거기 가서 배우세요. 문제는 같이 풀어요. 근데 우리 책에도 명의신청 문제는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거기서 배우시면 될 거 두 번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매번 내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 빠르면 다음 주에 또 보겠네요. 저 옆에 학원은 이미 다 거쳤어요. 6월 초에 저 옆에 현대고신 다 해서 첫 주 둘째 다 끝냈고 이제 여기를 후반을 미는 거예요. 그나마 드러나야지 따끈따끈할 때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온 거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어쨌든 다음 주 시간 내면 뵙고 안 될 분은 7월달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